안녕하세요. 쇼핑쇼팁입니다. 오늘은 알리 천원마트에서 구입한 꿀템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물걸레 밀 때 집안일 중 가장 힘든 게 청소인데 특히 물청소는 더 귀찮고 힘들잖아요. 예전에 쓰던 3M 청소포는 청소하다 보면 물기도 자주 말라 교체해야 하고 힘을 주면 벗겨지기도 해서 불편했습니다. 물청소를 쉽게 하려고 전동 제품을 사볼까 했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물걸레 밀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밀대와 물통, 그리고 걸레가 있습니다. 구성이 단촐해서 조립도 매우 쉽습니다. 먼저 물통에 물을 바꿔서 밀대 걸레와 결합해줍니다. 걸레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붙였다 뗄 수 있습니다. 손잡이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물이 분사되는데요.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에 따라 분사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힘을 줘서 세게 닦아도 걸레가 벗겨질 일도 없고 청소를 마칠 때까지 물이 마를 일이 없으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청소를 마치면 물통은 비우고 걸레는 떼서 빨아주면 되니까 일회용처럼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쿠팡을 통해 구매했는데 알리에서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알리에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핸디 청소기. 집안 곳곳에 있는 창틀은 먼지가 많이 쌓이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물티슈로 닦았는데 잔여 먼지가 계속 나와서 청소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디 청소기를 사봤습니다. 저처럼 틈새 먼지나 차량 청소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본체와 먼지통, 브러쉬, 브러쉬솔, USB 케이블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흡입력은 5500파스칼인데 바닥 청소를 하는 진공 청소기에 비하면 흡입력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서 빠르게 이물질을 흡입하거나 청소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창틀 청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먼지를 잘 흡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해보니까 사용시간은 10분 남짓인 것 같습니다. 높은 흡입력을 기대한다면 최소 몇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간편하게 틈새 먼지를 청소하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 보통 여행이나 캠핑을 떠날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크기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뭔가 크고 무겁게 느껴져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제품은 없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작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랑 비교해보니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나는데요. 주머니에 넣어도 부담이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출력은 3W로 부피만큼 출력도 작고 배터리는 400mAh로 스펙상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IPX5 등급의 방수 기능도 탑재한 제품입니다. 그럼 잠깐 음악을 들어볼까요? 확실히 작은 만큼 본격적인 음악 감상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휴대폰보다는 빵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이나 등산을 할 때는 이동 중에 가방에 매달아 놓으면 무게도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 전동 브러쉬. 청소하고 돌아서면 언제 청소했냐는 듯이 금세 얼룩과 곰팡이가 생기는 욕실. 항상 청소해야지 하면서도 욕실 청소가 왠지 제일 귀찮더라고요. 특히 이 세면대 배수구 쪽이랑 수저는 물때랑 곰팡이가 제일 많이 생기죠. 변기 뚜껑에도 물건을 올려놓으면 항상 이렇게 물때가 생기네요. 이 전동 브러쉬는 버튼을 누르면 회전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청소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소를 가지고 청소하다 보면 팔이 욱신거리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팔이 아프지 않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욕실뿐 아니라 주방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품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회전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욕실벽처럼 넓은 부위는 청소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면대 청소나 싱크대 청소에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릭터 무드등. 저렴하고 귀여운 무드등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두면 가볍게 스탠드로도 쓰고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무드등이나 스탠드로 쓰기에는 너무 작아서 빛이 세지는 않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머리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 머리, 꼬리가 제각각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포즈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이토끼 무드등은 단계별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버튼으로 1단계로 켜두면 얼굴에 있는 조명만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색상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재밌네요. 2단으로 해두면 얼굴은 꺼지고 스탠드 조명에만 불이 들어오는데 꽤 밝죠? 3단으로 해주면 얼굴과 스탠드 모두 조명이 켜집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자유자재로 휘어지더라고요. 밤에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만 보면 눈이 침침한데 눈보호 차원에서 스탠드를 두고 자보려고 합니다.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지금까지 쇼핑쇼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